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죽어도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조강지처급의 전 여친을 버리고 온 남편이 본인도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뭔 일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5년 동안 내조를 했던 여자를 버리고 저한테 온 우리 남편. 하루하루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거야! 이제 네 차례니까 그렇지. 원재, 남편의 전 여친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희 남편에게는 저 이전에 5년 이상 만나왔던 전 여친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헤어졌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최소 저랑 만나기 1년 전까지는 연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남편 노트북을 쓰다가 과거에 전 여친이 쓴 어떤 글에 적혀 있던 날짜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뭐 내용은 다른 거 없었고, 그냥 남편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응원 글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전 여친은 정말 헌신적이었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준 뭐 그런 고마웠던 사람이라고 해요. 5년 동안 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이 전문직에 합격하고 헤어진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합격하고 한 6개월 그 정도쯤 됐을 때 헤어진 것 같습니다. 물어봤더니 왜 헤어졌냐고. 남편 본인은 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전 여친은 자기 개발하는 것도 없고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너무 달라가지고 끝내는 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연애 초반, 그러니까 아직은 남친이었을 때 혹시 그럼 자기 그 여자한테 미련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몇번 물어봤는데요. 처음엔 대답을 계속 회피하고 그냥 안 해주고 넘어가더니 언젠가 딱한번 술을 왕창 먹고 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몇달 전,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어요. 전 여친한테 연락이 계속 왔었는데 그냥 차단했대요.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젠 다 끊었으니까 안심해라. 이런 말을 해서 알았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결혼을 한 지금도 그래요. 잊혀지지 않고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연애를 1년 반, 결혼한 지 이제 8개월 됐는데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사귀고 있었던 그런 사이라 그런지 아직도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냥 남편 말처럼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서로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뒤에 곡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전 여친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는 스타일이고 자기 뒷바라지 해주는 5년은 괜찮았지만 전문직에 합격하고 6개월 만에 그게 싫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이야, 네 남편 진짜 개 양아치 쓰레기다. 꼴에 전문직이라고 전 여친 조건이 성에 안 찼다 이건데. 조건만 보고 고른 현 부인인 나한테 진짜 본인 속내를 말했을까요? 과연? 끌끌끌끌. 2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5년 동안 내조 받을 것다 받아 처먹고 합격하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러면서 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야, 아니 쓰니는 그런 걸 듣고도 결혼해서 좋아요? 좋아! 3번. 헤어진 전 여친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가 먼저 차단했다고?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반대로 지가 연락했는데 차단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랑 오래 만났던 전 남친 새끼가 계속 연락을 하길래 개쌍욕을 하고 차단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려오더라.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진짜 너무너무 불쌍했다고. 댓글. 아, 이거 나도 겪었던 일이야. 아무리 차단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야 되길래, 야, 나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네 여친한테 다 터트릴 거다. 이러면서 개쌍욕을 했더니 그 뒤로 아예 연락이 없었고요. 그 여친이랑 결혼하더라고. 끌끌끌끌. 쓰니 너 아니야? 2번. 아, 미친. 이건 나도 당했는데. 뭐야. 혹시 국룰이야? 끌끌끌. 5번.
5개월도 아니고 무려 5년씩이나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미래가 안 보여서 찼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야 똥이야.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지원 등등 모든 걸다 빨아쳐먹고 이제는 지가 뭐라도 된것 같으니까 바로 버린 거 아니야. 그런 뒤에 조건을 보고 너랑 결혼까지 한 거겠지? 막상 그 여자 지원이 없었으면 네 남편이 제대로 공부나 했을까? 저런 버러지 양아치들은 언젠가 천벌을 받게 돼 있어. 두고 봐라. 6번. 알았으니까 쓴이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남편이 그 여자 버리고 쓴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만족이 안 되는 순간 바로 다른 여자로 갈아탈 겁니다. 깔깔. 7번. 아무리 부부가 아니라 해도 5년 동안 뇌조를 했다면 이미 조강지 쳐져. 그리고 그런 조강지 쳐도 버렸는데 너 따위?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다. 한번 봐라. 맞잖아. 너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고. 8번. 야, 이런 개 양아치라는 걸 알고도 결혼을 했네. 그리고 너 이렇게 전 여친을 경계할 게 아니라 네 남편 오피스 마누라 걱정이나 해. 조건 좋은 여자 만나려고 5년씩이나 뇌조를 한 여친도 배신한 놈인데, 어? 그런 놈인데 너라고 뭐못 버릴 거 같냐? 깔깔깔깔. 대댓글. 지도 그걸 느끼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9번. 아니, 남자가 그렇게 좋아요? 5년씩이나 뇌조를 했던 여자를 합격하자마자 바로 버렸는데 찝찝하지도 않았어? 그걸 냅다 죽어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렸네. 근데 이제는 님도 버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죠? 네, 그래요. 평생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깔. 님한테 질리고 느슨해지잖아? 바로 전 여친한테 연락해가지고, 전이, 잘 지내? 100% 이질을 한다. 어떻게 하냐고? 내가 경험자니까. 10번. 지금 불안해하는 게 너무 많이 보였으니, 일단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남편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바로 전 여친한테 연락할 거거든요. 11번. 무려 5년을 뒷바라지 했는데, 거기서 전 여친이 자기 개발한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했으면, 그랬으면 저 자식을 제대로 챙길 수 있었을 거라 봅니까? 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오직 현재에 충실해야만, 아니, 그리 했으니까 5년씩이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전 여친 본인도 더 나은 직장, 또더 나은 급여를 위해서 도약을 하려다가도, 혹시 하다가 안 되면 어쩌나. 이러면서 자기 남친을 위해 참았던 그 순간들, 많은 위기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조강지처를 배신한 양아치랑 다름이 없죠. 분명히 알아두세요. 쌀겨를 씹으며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아내를, 그런 존재를 버린 남자도 채우는 무조건 개작두야. 추가. 아니, 근데요. 왜 저희 남편을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여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남편이 미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바람이나 환승을 한 것도 아니고, 저랑 만나기 한참 전에 헤어진 거잖아요. 막말로 두 사람이 부부도 아니고, 아무리 오래 만나왔어도 연인일 뿐인데,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정이 떨어지고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연애잖아요. 부부랑 다르잖아. 과거 당시에 남편이 했던 말 추측을 해보자면 합격하고 한 반년 정도는 더 만났던 것 같아요. 여하튼 남편이요, 자기 친한 친구들을 저한테 소개해줬을 때 다들 그랬어요. 남편이 누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본다고 되게 신기하다고 했다니까요. 또 시누이랑 남편 친척들도 마찬가지인 게 남편 폰 프사에 여친을 보이게 한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어요. 듣기로 결혼 이야기 나오기 한참 전부터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늘 하는 말이 본인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거라며 열심히 공부를 했던 보람이 있다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남편에게 있어서 전 여친은 어떤 의미였으며 또 지금은 어떤 감정인 건지 그런 게 궁금한 거고 또전 여친은 제 남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직도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추측처럼 저요,
그냥 집안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집안은 뭐 당연히 좋은 거고, 저 학벌도 괜찮고, 외모나 몸매, 직업도 무난하고 다 좋아요. 관리 잘하고요. 또 평소에 배우는 걸 워낙 좋아해서 뭐든 다 하는 편인데, 남편은 이런 제가 전 여친과 달리 주도적이고 열심히 사는 게 엄청 멋있다고 해줘요. 전 여친은요, 본인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경제적이든 뭐든 늘 기대려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저도 이성으로 안 보일 것 같고요. 남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남편이 이제 전문직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기대는 게더 싫었을 거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본문에는 5년 동안 내조를 했다고 썼지만 그건 사귄 기간이고 실제로는 3년 정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보지를 못해서 여친의 외모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요, 공부를 하던 시절보다 살도 빼고 외모를 가꾼 뒤에 저를 만났고요. 또 이런 저를 본인이 전문직 되기 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꿨을 그런 여자라고 해줬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거기다 그렇게 전문직이 되고 난 뒤에 같은 전문직이나 집안 좋은 여자 등등등 여기저기 소개가 많이 들어왔었지만, 그리고 다 만나봤지만 이성으로 끌린 적은 단한 번도 없었대요. 저 말고는. 그리고 전 여친에 관련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한 번은 남편이 전 여친과 겹지인 친구들 모임, 뭐 여자, 남자 다 있어요. 거기에 저를 한번 데려갔었는데요. 다들 저희 남편한테, 야, 너 진짜 성공했네. 이젠 을이 됐구만. 얘가 이러는 거 처음 보네. 야, 사랑꾼이냐?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괜히 남편이 죄책감 같은 걸 가질까 싶고, 그래서 연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던 건데, 그냥 이제는 지나간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댓글 1번. 야, 이 쓰리 진짜 개멍청하다. 역대급 난미새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건 이게 보통의 상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제 남자는 아닌데요. 이랄지. 그래, 알았으니까 평생 그렇게 덜덜 떨면서 살아라. 끌끌끌끌. 2번.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전 여친 심리가 왜 궁금합니까? 지금 궁금해야 하는 건네 남편 정신 상태 아니냐? 지 공부 내조해준 여자도 버린 개 양아치 쓰레기 같은 놈인데 그런 걸 네가 주운 거잖아. 어? 아니 도대체 전 여친 마음이 왜 궁금해? 3번. 아니 쓰니가 그렇게 잘났고 또잘 사는데 그런 마당에 전 여친 생각이 왜 이렇게 궁금한 걸까요? 그냥 버러지 같은 남자랑 잘 살기나 해요. 역시 전문직이라 그런지 그 남자 아가리 하나는 잘 타네. 뭐 그렇다 해도 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됐으니까 끼리끼리 행쇼. 4번. 뭐? 남편이 누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처음이라고? 야, 진짜 맹하구만. 남자가 너를 고른 이유가 있어. 깔깔깔깔. 5번. 아니, 양아치한테 양아치라고 욕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 홍길동이야? 그럼 5년 내조 전 여친 버리고 배신 때리는 놈은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칭찬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뭐야. 6번. 끝까지 정신 승리하는 거 너무 예전하다. 깔깔깔깔. 일단 피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자 입으로 정말 헌신적이었고 많이 사랑해준 그런 고마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다 퍼줬다는 겁니다.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리고 중간에 댓글에 나온 것처럼, 남자는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생활비, 뭐, 다 대주고, 뭐, 공부하는 거다 뒷바라지 해줬으면, 여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진짜, 딱 붙들고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기 개발할 틈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쓴이도 아는 겁니다. 그런 여자도 버렸는데, 자기라고 안전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글을 쓴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절대 해선 안된 7가지 나쁜 그런 악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저지르면 그냥 이유 불문 바로 그냥 소방 맞고 이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거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건데 조선시대 때. 그런데 그런 칠거지약을 저질렀다 해도 절대 내쫓을 수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강지처예요.
그 법에 나와 있었답니다.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못된 말을 하고 막 바가지를 끌고 막 연병을 떨어도 조강지처다. 즉 힘들 때 같이 해온 그런 아내다. 나라에서 못 버리게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버린 놈이죠. 벼락 맞아야지. 그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